대형 치과가 미리 치료비를 내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면서 한 사람 앞에 몇천만 원씩 돈을 받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연예인들까지 홍보대사로 모아서 사람들을 안심시켰는데 이런 치과가 요새 적지 않다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장선희 기자입니다. 지난주 갑자기 폐업한 서울의 한 유명 치과 병원입니다. 이 병원은 최근까지 치료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여 환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. 빨리 선납을 해달라고 빨리 보내드렸죠. 다른 치과를 가면은 뭐 한 5-600이 드는데 싸기도 하고 뭐 치료 시간도 짧고 해가지고. 게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홍보에 힘입어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폐업해버린 바람에 치료비를 선납했던 환자들은 돈만 떼이게 된 겁니다. 확인된 피해자만 천여 명. 이 가운데 300여 명은 이 병원 원장을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모은 강남의 유명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. 두 치과 모두 연예인들을 동원해 홍보하면서 치료비를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병원을 폐업했습니다. 선납한 돈을 되찾기는 불가능하고 수술이 잘못돼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. 치료비만 내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, 또 중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의사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.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폭 할인해준다며 환자를 모집하는 이벤트 치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. SBS 장선입니다.